거대한 두개골 용량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고차원의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이들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프랑스 브루니켈 동굴 안에는 17만 년전 초기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인공구조물이 위치합니다. 동굴 입구로부터 330m나 떨어진 깊은 곳에 부러진 속순 400개를 환영 구조로 배치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떠한 의도로 만든 것인지 정확히 알순 없지만 종교적 색채가 짙어 보입니다. 프랑스 라페라시 유적에서는 거대한 두개골을 포함한 7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 유골 8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단순히 자연에 방치하지 않았고 구덩이에 묻은 후 돌판을 덮는 의도된 절차에 따라 매장했습니다. 1950년대 고고학자 랄프 솔레키는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4,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 유골 9골을 발견했습니다. 샤니다르 1호는 어린 나이에 좌측 머리를 크게 다쳐 시력 소실과 우측 편마비, 우측 상완골에 심한 위축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보살핌을 받으며 현대인의 80대에 해당하는 40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샤니다르 3호는 45세가량 남성으로 네안데르탈인 중 최고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좌측 갈비뼈에는 작고 예리한 투착날에 찔린 치명적 상처가 확인됩니다. 고인 유학자 존 호크스는 투착날의 모양과 유골의 시기를 고려했을 때 5만 년전 중동에서 대립하던 초기 현생인류가 투창을 던져 공격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그의 어금니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치석에서 전분 성분이 검출되어 야생 곡물을 섭취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우측 발목뼈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거친 굴곡이 솟아 있어 아마 그는 심한 발목 통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샤니다르 4호는 태아 자세로 묻혀 있었고, 주변에 다양한 꽃가루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꽃무덤은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꽃가루가 설치류에 의해 우연하게 유입되었을 것이란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새롭게 출토된 샤니다르 제2 유골 주변에서도 꽃가루가 확인되면서 의도된 매장 방식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꽃무덤이 이라크 샤니다르에 위치한 시기를 고려했을 때 초기 현생 인류와 접촉하면서 나타난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페인 남부 해안가의 아비오네스 동굴에서는 11만 년전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스펀딜러스 조개 장신구가 발견되었으며, 껍데기에는 주황색 알료 잔류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 페시데라제 동굴에서는 흑갈색 이산화 망간 알료가 착색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바디페인팅으로 몸을 꾸몄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유골 옆에서 종종 발견되는 까마귀 뼈는 식용 목적이 아닌 깃털 장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들은 갈비뼈의 의미를 알수 없는 복잡한 선을 새겨넣거나 사슴 발가락뼈를 추상적 빗금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뼈 장식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은 뼈 플루트를 만들어 악기를 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인 슬로베니아 디브에바베 동굴의 뼈 플루트는 6만 년전 퇴적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끼 동굴곰의 퇴퇴골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으며 복제품을 재현한 결과 실제 음악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음악을 연주할 만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하기 또한 상당히 유창했을 것입니다. 요하네스 크라우제 박사는 스페인 엘시드론 유골에서 인간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중요 유전자인 FOXP2 변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OXP2 유전자는 학습에 의한 언어 능력 발달에 작용하며 뇌 심피질 발달과 관련된 ARHGAP11B 유전자와 더불어
침팬지 유전자 조작 실험에서 금기시되는 유전자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케바라 동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6만 년전 네안데르탈 전신뼈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말하기와 관련된 솔골의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케바라 유골은 특이하게도 두개골만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머리를 일부러 떼어내서 제사의식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엘리스테어 파이크 교수는 스페인의 동굴 3곳에서 원시 벽화 제작 시기를 밝혀내기 위하여 벽화 표면을 덮고 있는 방해석을 긁어내고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법을 시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말트라비에소 동굴의 핸드 스텐실은 최소 6만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라파시에가 동굴 벽화 또한 6만 4천 년전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동굴 벽화를 설명하는 파이크 교수의 모습이 마치 네안데르탈인이 환생한 듯합니다. 붉은 염료로 그려진 직사각형 안에는 동물 일부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사각형 위 붉은 점들은 동물 무리를 표현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처럼 네안데르탈인은 아픈 사람을 보살피고 망자를 예도하는 인간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예술을 표현하는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야수와 같은 포악함과 어둠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줄어 식량이 부족한 경우 종족 포식의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스페인 그란돌리나, 엘시드론, 자파라야를 비롯해 프랑스 물라게르시, 레스프라델레스, 벨기에 고의 유적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명백한 식인의 증거들이 확인됩니다. 특히 물라게르시와 고의 유적의 유골들은 동물을 도살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방 함량이 높은 뇌와 골수를 얻기 위해 머리뼈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인 후 다리뼈는 연모로 사용하기 위해 석기로 다듬어졌습니다. 13개체 유골이 발견된 스페인 엘시드론 유적에서는 식인의 흔적뿐만 아니라 최소 4개체의 17개의 뼈에서 근친교배의 유전적 결함으로 발생한 선천성 기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 공동체 규모는 기껏해야 50명 이내의 소규모 집단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으며, 학자들은 전체 네안데르탈 인구수를 가장 번성했을 때에도 7만 명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 방식은 매우 험난하고 고달팠지만, 어쨌든 최소 30만 년 이상 지속된 성공적인 생존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을 벗어나 이스라엘 아무드와 케바라, 이라크 북부 샤니다르, 코카서스 산맥의 메즈마이스카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테식타시, 러시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네안데르탈의 본거지인 유럽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이지만, 인류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유럽의 유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전달해준 주인공이 유럽보다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의 네안데르탈인이 전혀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과 동아시아인의 네안데르탈 유전자 비율은 2%가량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아프리카의 초기 현생 인류는 대략 10만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났으며, 이중 L3 하플로 그룹이 7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 중동 서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네안데르탈인과 한동안 공존하며 유전자를 교환했습니다. 유전학에 기반한 추정값에 따르면 대략 6만 년 전쯤에 가장 활발한 DNA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 또한 같은 결과를 지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변종 HPV16A는 6만 년전 성관계에 의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초기 현생 인류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두 종족 간의 유전자 교환을 증명하는 중간형 화석의 증거로
아무드 1번이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5만 5천 년전 아무드 1번 두개골은 네안데르탈인 중 가장 커다란 1740cc 내용량을 자랑하지만 눈썹 윤기 및 안면 돌출, 치아 크기가 감소한 현생 인류와 유사한 중간형 모자이크 특징을 보여줍니다. 초기 현생 인류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쪽 유럽으로 쉽사리 진출하지 못했고 2만 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과 불안정한 동고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왜 빠른 속도로 초기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했는지는 학계의 의문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길리 그린바움 교수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장벽이 존재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두 종족 간의 이종 교배 후 양측의 면역 관련 유전자를 물려받은 혼혈 인간이 태어났고 면역 유전자가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질병 장벽은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은 대부분 동물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현생 인류가 더 다양하고 독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질병 장벽을 뚫어버린 현생 인류는 독한 병원체와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4만 5천 년 전부터 파죽지세로 유럽 땅을 접수해 나갔을 것입니다. 초기 현생 인류 중에서도 유럽에 정착하여 후기 구석기 시대를 개막한 이들을 가르켜 통상 크로마뇽인이라 부릅니다. 동유럽 불가리아의 바초키로 동굴은 유럽에 막 진입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하는 유적지입니다. 4만 6천 년전 바초키로 턱뼈와 어금니는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모호한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생 인류의 기술인 구멍을 뚫은 동물 이빨 장식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4만 4천 년전 현생 인류 유골은 유전자 검사상 6세대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혼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 오아세 동굴은 4만 년전 혼종 인류가 발견된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오아세 1번은 현생 인류 화석 중 가장 높은 8%의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4세대 이전에 네안데르탈 조상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오아세 2번 두개골은 6%의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광대뼈와 커다란 어금니에 네안데르탈 특징이 섞여 있습니다. 4만 년전 루마니아 페스테라 무이에리의 두개골과 3만 5천 년전 체코 물라덱의 두개골 또한 전형적인 초기 현생 인류의 모습이지만 다만 후두부 롤방이 남아있어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섞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크로아티아 빈디아 동굴의 4만 년전 유골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분류되지만 두개골 두께가 얇아지고 눈썹 윤기 및 앞니 크기가 줄어드는 중간형 특징을 갖습니다. 3만 8천 년전 벨기에 스파이 동굴의 후기 네안데르탈 두개골 또한 눈썹 윤기 및 턱과 치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지층에 묻힌 유물에서도 문화적 역동성의 변화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르발루아 석기는 빠르게 사라지고 샤텔페로니안 석기와 상아조각, 오리냐크 뼈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샤텔페로니안 석기는 길쭉하고 날카로운 반오령의 부싯돌 칼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생 세자르 지역 라로슈 피에롯에서 발견된 유골은 3만 5천 년전 멸종 직전에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현생 인류의 진보된 문화를 받아들여 샤텔페로니안 부싯돌과 뼈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생 인류의 도구를 사용했던 네안데르탈인을 말을 타고 총을 쏘는 인디언에 비교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추상적 예술적 사고 능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초기 인류의 세련된 수준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최소 8만 년 전부터 정교한 뼈 작살과 뼈 바늘을 제작했으며 7만 년 전부터 밧줄과 옹걸이 무기인 도라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찌르기용 대형창으로 근거리 사냥을 선호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원거리 화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 인류는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뛰어났고 공동체 규모가 더 크고 끈끈했습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성과 교류 집단의 규모는 뇌주름, 심피질 두께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통상 인간은 150명과 교류를 유지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120명가량에 불과했고 타 지역과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빠르게 초기 현생 인류에게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Y 염색체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자 카를로스 부스타만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 전해진 네안데르탈 유전자 중 Y 염색체 DNA는 전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즉, 네안데르탈 남성과 현생 인류 여성이 관계를 가져 아들을 임신했을 경우 유산을 하거나 혹은 출산했더라도 아들은 생식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Rh- 여성이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했을 때 태아의 적혈구를 항원으로 인식해 면역 반응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네안데르탈 Y 염색체를 항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현생 인류 남성과 네안데르탈 여성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은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차 현생 인류의 유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환경 또한 네안데르탈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빙하기 시대가 절정으로 치닫는 4만 년 전, 이탈리아 캄파니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럽의 평균 기온이 4도가량 더 낮아지는 파국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북유럽에 거주하던 많은 수의 네안데르탈인이 죽음을 맞이했고, 대형 사냥감들이 줄어들면서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네안데르탈 공동체 규모는 축소되었고, 작은 집단 안에서 근친 교배로 기형 발생과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임산부의 부실한 영양 섭취는 출산율을 저하시켰을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사회 집단의 운명에 치명적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안나 데지오나니의 출산율과 전체 인구수 예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출산율이 겨우 3%만 감소해도 1만 년 내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게 된다는 충격적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만약 출산율이 8% 감소하면 4천년 내에 멸종이 일어납니다. 만약 현대 세계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1.3명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인류는 300년 안에 멸종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최악을 자랑하는데 매우 살벌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생 인류에게 밀려난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서 가장 따뜻했던 스페인 최남단 지브롤터의 해안가 절벽 동굴에서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페인 피레네 산맥과 에브로강이 현생 인류의 진출을 지연시키는 장벽 역할을 했으며, 빙하기 시대 지브롤터 동굴 앞에는 바다가 아닌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브롤터 동굴 안에는 말기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3만 년 전에 무스테리안 석기가 출토되었고, 4만 년전 지층 바닥에서는 돌칼로 긁어놓은 교차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브롤터의 동굴 유적을 끝으로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변 친척 일가족이 모두 죽고 마지막 홀로 남겨졌던 네안데르탈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